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밖에 비가 오고 아이는 시댁에 가 있고 근데 이렇게 내 눈앞에 이쁜 색깔은 있고 어떡할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색깔 이번에 나온 틴트 딜라이트? 아, 썸머 딜라이트. 이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썸머 딜라이트라는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8가지. 저희 기존에 있던 통젤에 있던 게 이렇게 병젤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병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핑크대로 해가지고 완전 너무 예쁘죠. 좀 저 예쁘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아시죠? 뭐 아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다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미리 이렇게 안 발라놓잖아요. 왜냐면 샘플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얘는 제가 너무 빨리 발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발랐어요. 미리 너무 궁금해가지고 발랐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바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놔두고요. 제가 이제 콘팁에도 좀 발라놓으려고 해가지고 콘팁을 좀 꺼내서 바를게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발라두려고요. 되게 이쁠 것 같아서 하나씩 바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젤 코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콘팁에 하나씩 바르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처음에 핑크 튤립이라고 해가지고요. 148번으로 시작을 해요. 쭉 핑크 튤립 148번 하나씩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완전 비쳐요. 요렇게 완전 시럽, 완전 틴트 보이시나요? 완전 투명하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때도요 이렇게 투명한 데다가 좀 발라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로 할 수 있는 아트는 사실 솔직히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정말 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아트는 정말 많아요. 이런 시럽들은 사실 이런 틴트 계열들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건 아트 해놓으면 너무 예쁘고 사실 이런 우리 연장한 팁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이런 형광 컬러들 그리고 이렇게 비치는 아이들 이런 게 여름에도 또 완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니까 두 번 바르면 이렇게 손이 영롱하게 비치는 이런 컬러예요.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이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 이런 컬러 이렇게 영롱하게 다른 회사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진짜 전 다른 회사는 잘 몰라요.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알료의 색깔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진짜 이렇게 좀 아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희가 뭐 젤 클렌저도 쓰고 막 해가지고 막 퍼지게도 만들고 막 마블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섞었을 때 이렇게 불순물이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알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다 완벽하게 투명하게 정말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 아트를 할 때. 그리고 그냥 뭐 당연히 바를 땐 당연히 깨끗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력은 믿고 주문을 하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핑크 튤립 컬러였어요. 핑크 튤립 컬러. 이렇게 색깔이 완전 투명한. 진짜 예쁘다. 자, 그 다음 컬러로 넘어갈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얘는
오렌지 베르가못. 베르가못. 149번. 베르가못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오렌지 베르가못. 브러쉬도 이번에 조금 더 부드럽게 약간 바뀐 것 같아 같거든요. 그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컬러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직접 사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뻐요. 솔직히 정말. 큐어는 되게 빠르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투명한 애들은 빠르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재고를 좀 많이 놔둬요. 이런 건 재고를 좀 놔둬도 괜찮아서. 왜냐면 여름에는 이런 걸로 아트 딱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팔리거든요, 진짜. 아무런 데다가 또다 넣을 수도 있고, 틴트 같은 거는. 그 마블 이런 거할 때도 그냥 막 찍어 올리기만 하면 아트 되니까 빨리빨리 돼서. 이 색깔 오렌지. 오렌지 베르가못. 너무 예뻐요.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해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른 데 센터도 생기고 하면서 여러 군데가 같이 이제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주세요. 저도 아시죠? 약간 이렇게 즉흥적으로 찍잖아요. 저는 이거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죠? 다들 그냥 진짜 제 실력 그대로 찍어요. 편집 솔직히 할줄 몰라서 안 해요. 뭐 시간 없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진짜 편집을 해야 되는 거면 끊어가지고 해야 되고 하면 진짜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은. 150번 레몬 그라스. 그래서 그런 걸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유튜브 애청하시고 저한테 진짜 제품 주문 매번 해주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저 하나하나 믿고 진짜 뭐 제품 주문도 주문이지만 진짜 네이샵 창업하셔가지고 저 때문에 잘된거막 얘기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진짜 사업적으로 오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제 일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도움 받으신 원장님들은 진짜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것까지 다 챙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또 진짜 다 말씀드리고 더 성장해 나가시면 더 좋으니까요. 어떤 원장님은 사업자 내는 것도 정말 저 덕분에 진짜 많이 감명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있고 하니까 아 진짜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되게 많이 그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레몬그라스 노랑빛 너무 예쁘다 그죠? 완전 완전 예뻐요. 기니까 뚱뚱해 보이지 않게 쉐입이 하려고 되게 신경을 쓰고 있죠. 레몬 그라스까지 발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애플민트.
완전 수박색이다, 맞죠? 귀엽다, 색깔. 이런 건 반반 칠해놓으면 진짜 예쁘죠, 이런 컬러들. 영농스, 영농스. 엄청 영농해요. 이렇게 하고, 투콜. 이게, 보세요. 엄청 진해요. 완전. 알료가 아낌없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좀 제대로 직접 보는 게 진짜 좋은데. 가까이 계시면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 손님이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저희 제품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보시고 얘기하시면서 색깔 발색이 되게 좀 고급스럽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진짜. 네일샵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여러 네일샵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신기한 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진짜 더 많이 배워요, 또. 그리고 통에 들어있는 젤이나,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틴트 같은 이런 건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냥 색깔에 있는 젤, 색깔 있는 그냥 병젤 정도만 아시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아트하고 나서 명암 주고 이러면 다들 신기해 하세요. 요즘은 손님들도 눈이 높아가지고, 네일리스트들도 조금, 정말 좀더 퀄리티 있는 시술을 해드려야 되는 게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151번 애플민트였어요. 이거는 152번 몬스테라. 와, 이 색은 진짜 끝났다, 그죠? 이런 색은 진짜 아트할 때, 마블할 때 조금씩만 딱 넣어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그런 청록색. 잘 모르겠어요, 몬스테라 색깔이 어떤 건진. 그냥 저의 제 눈에는 그냥 청록색. 청록색이에요, 청록색. 청록색, 투명 청록색. 예쁘다, 진짜. 이런 색은 바르면 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맑은 색, 이런 거. 완전 쿨톤이어가지고, 손에다가 다 발라도 예쁘겠어요, 색깔별로. 연장하고 색깔별로 발라도 예쁘겠어요. 하고 스톤 아트. 와, 그렇게만 해도 예쁘겠다. 진짜. 그죠? 영농스, 영농스. 진짜 영농하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날 받는가, 그날 본사에서 보내주는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조금 제품을 좀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막 완전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조금 미리 받았어요. 몬스테라였고요. 자, 그다음 얘는
135번 블루 아이리스. 블루 아이리스. 파랑색이네요. 와, 진짜 진하다. 보이세요? 진짜 진하게 나오죠? 아, 화면은 안 그런가? 엄청 진해요. 이게 알료마다요, 진하게 나올 수 있는 색과 없는 색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특히나 진해요. 와우,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이거 발에 바르면 진짜 여름에 진짜 예쁘겠다. 발톱, 손톱이 투명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막 꽃 가운데 명칭을 잘 몰라서 똥구멍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약간 재밌는 그런 거 이미지가 좀 약간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건 약간 라이브다 보니까 그런 원래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자꾸 쓰이는 거 알겠죠? 좀 흥분하지 않고 이건 하게 되는데 라이브는 약간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는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어떤 분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방법을 몰라요. 정말 핸드폰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이런 데다 스톤 달면 진짜 예쁘겠다, 그죠?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건 좀 많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54번 퍼플 세이지. 퍼플 세이지. 약간 진한 애들이 되게 진하게 나온다, 알료가. 그죠?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아이들이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발색이 되네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것도 느껴지시죠? 제가 이렇게 긴 데다가 바르는데도 엄청 바르기가 쉬워요. 하나씩 이제 줄을 한번 세워볼까요? 더 남았어요. 사실 더 남았는데 미리미리 조금씩 해볼게요. 퍼플 세이지. 세이지. 너무 예쁘다, 이 컬러도. 그죠? 이런 거는, 이런 색은 가을이나 겨울에도 마블 해도 이쁘겠어요. 이런 색은. 그죠? 이런 컬러들이 햇빛에 나가면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할 때는요, 이게 약간 좀 하얀 바닥에 하면 더 예쁘잖아요. 손님 손톱은 핑크색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진짜 은은한 우유빛 바르고 한번 살짝 파운데이션처럼 깔아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를, 얘네들 같은 컬러를 발라주면 훨씬 예쁘게 나오죠. 아무래도 손이 조금 하얀, 손톱이 하얀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색도 훨씬 잘 보이고. 다음 마지막 155번 핑크 아네모네. 아네모네.
저희 틴트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틴트가 단종되고 없어지고 나서도 무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쉬웠거든요. 판매할 제품도 없어서도 당연히 아쉬웠지만 이제 저도 다 썼어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근데 딱 만들어내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다 갔나 봐요. 그 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쁘다. 얘가 마지막이거든요. 핑크 아네모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핑크 아네모네까지 발라봤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보이?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요. 짧은 팁에다 발라놓으니까 귀엽고, 그죠? 짧은 팁에다 발라놓으면 귀엽고, 이제 긴 팁에다가, 이렇게 콘 팁에다 발라놓으니까 좀, 세련돼 보이고 그렇다, 그쵸? 쉐입이 그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귀엽고. 틀리죠? 흰색 바탕이 뒤에 있으니까 훨씬 진해 보이죠? 얜 투명하니까 이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네, 항상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문의를 이쪽으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아트도 올릴게요.